자, 기인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기인으로 인해서 재물, 명예 같이 올라갑니다. 부귀 영화도 누릴 수가 있어요, 기인으로 인해서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첫 번째 컨텐츠는 2021년 네. 상반기 GT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선생님께서 하나씩 나이대별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근데 이건 네. 오로지 띠로만 보는 거라서 그쵸.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쵸.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무당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사주를 넣어서 확실하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나 가실 거면 저희 선생님을 네 당연하죠. 네. 당근이지. 첫 번째로 띠 이제 지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26살 병자생.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괴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윗상사하고의 마찰이 심하게 있을 것이다. 동료도 되겠고 저 자꾸 구설 다툼 시비수가 조금 있다. 저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들하고의 마찰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골치 아픈 일들이 조금 자주 생기겠다.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상대방과 자꾸 시비, 다툼으로 인해서 이별 수도 든다. 또 있는 게 관제일 수도 있으니 다툼 시비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요. 38살 갑자생분들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다, 외롭다 이렇게 나오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재주가 좋아서 기술이라든지 재주가 좋아서 동서남북 뛰어다니지만 하는 만큼의 성취가 없다, 이익이 없다. 그러니 올 한해는 그냥 하시는 일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용기 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이제 50세 임자생 분들입니다. 이 지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임자생 분들 운기가 좋아요. 자, 기인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기인으로 인해서 재물, 명예 같이 올라갑니다. 부귀 영화도 누릴 수가 있어요, 기인으로 인해서.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 도와주는 격이니 이럴 때는 밖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뭐 기인을 만나든 뭐 누구를 만나든 만날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의 이익이 아니라 노력만 하는 만큼 이상의 이익이 돌아오니 이번 한 해는 뭐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,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겠죠. 이 기인이 이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바람이 날 수가 있겠지. 근데 또 돌싱인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한번 주위를 잘 살펴보시는 게. 근데 가정 가지신 분들은 조심하세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2세 경자생 분들. 이분들은 상반기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건강 체크 미리 하시고 하시는 일 그냥 하시면서 자신감 갖고 생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선생님과 함께 2021년 올해 상반기 쥐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다른 띠분들을 위해 운세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